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물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은 게 좋은지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단백질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단백질 부족이 아닌가 꼭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그와 함께 단백질 잘 챙겨 먹는 방법들도 최종화면 링크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나는 단백질 잘 먹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단백질을 제대로 챙겨 먹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 3명 중 1명, 그리고 여성 2명 중 1명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을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단백질 부족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단백질 부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잘 챙기셔야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증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몸에서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면역력 저하로 인한 증상입니다. 예를 들면 감기에 잘 걸리거나, 또는 입술에 물집이 잡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잘 생기거나, 또는 여러 가지 감염이 잘 생기는 것이죠. 그 이유는 면역세포의 활성과 항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뿐 아니라 상처가 치료되는 과정에서도 콜라겐과 같은 여러 가지 단백질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근육량도 적고 또 감기도 잘 걸린다면 단백질 보충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바로 손발톱이 잘 깨지는 것입니다. 또 모발이 푸석해지면서 잘 빠지기도 하는데요.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또는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어르신들의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피부, 손발톱, 머리카락에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케라틴 형성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단백질 부족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은 바로 자꾸 허기지고 공복감을 자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내가 먹은 음식에 단백질이 부족하고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단순당이 많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2013년 미국 미주리 대학 연구팀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열량은 동일하지만 단백질의 양을 다르게 해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단백질의 많은 식사를 했을 경우에 식사 후 다른 음식을 덜 찾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결과적으로 하루 섭취하는 총 음식의 양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이 매우 빠르고 혈당 수치도 빨리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췌장에서는 혈당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허기를 느끼고 공복감을 느끼면서 다른 음식을 또 찾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랫동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허기지고 공복감이 생긴다면 식단을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단백질이 부족할 때 생기는 네 번째 현상인데요. 바로 부종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다리가 붓거나 얼굴이 붓기도 하는데요. 사실 부종이 생기는 원인은 워낙 다양하긴 합니다. 뭐 심장, 신장, 간, 갑상선 등의 문제가 생겨도 붓는 증상이 잘 생기는데요. 이러한 곳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부종이 잘 생긴다면 단백질 부족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알부민의 합성도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이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면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삼투압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알부민이 부족해지면 삼투압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알부민이 부족해지는 원인 중 많은 것이 간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간에서 알부민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꼭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또 간에 문제가 없어도 단백질이 너무 부족해지면 알부민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단백질이 부족할 때 생기는 다섯 번째 현상은 바로 우울감, 무기력감, 또는 불면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 또 숙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그 외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준 여러 가지 호르몬들 모두 그 원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원료이고요.
이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의 전구물질입니다. 그래서 행복감과 숙면이 잘 되려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꼭 필요합니다. 또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도 아주 중요한데요. 도파민, 에프네프린과 같은 정말 중요한 호르몬들의 원료가 바로 이 타이로신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이러한 중요한 뇌호르몬을 비롯한 중요한 물질들의 생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백질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건 증상이라기보다는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사실 근감소증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꾸준하게 생길 수 있는 현상인데요. 근감소증이 생기는 원인이 꼭 단백질 부족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는 것이 큰 이유이고요. 또 단백질 부족과 함께 운동 부족도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근감소증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질병처럼 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근감소증이 사망 위험을 높이기 때문인데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1,34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는 정상인 경우에 비해서 사망하거나 요양병원 입원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5배가 더 높았고요. 여성의 경우는 2배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근감소증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이동한 단백질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영상들이 나오니까요. 그 영상들도 꼭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